행운의 초월클래스 상자 10개, 대략 한 28,000캐시 정도를 샀는데, 요번에, 요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초월클래스가 있잖아요. 원래 스크랩 초월클래스가 클도끼로 나왔을 때, 거의 50개 내지 100개 정도는 써야 안전하게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은 캐시를 질러야 초월클래스를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초월클래스마저 내가 원하는 클래스가 아닌 이상한 클래스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요 클래스 상자 웃긴 게, 확률이 6%예요. 초월클래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뽑는 그거 방식이란 말이에요. 6%짜리로 뽑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초월클래스가 지금 시나리오에서 제일 좋은 도로치 다크나이트가 없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크림슨 헌터가 없는데, 요거 그냥 까가지고 만약에 뜬다, 그럼 바로 그냥 골라서 뽑는 거예요. 잠깐만, 요거 근데 아이템상, 이거 이렇게 뽑을 수도 있네? 일단 먼저 한 개만 뽑아볼게요. 플로럴 팔라딘 21.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94% 확률로 다른 뭐 이상한 기간제 초월클래스를 얻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일단 까면 무조건 기간제 초월클래스 주니까, 그치, 무조건 일단 확정으로 초월클래스 기간제를 주니까 무조건 그냥 이득이에요. 이건 일단은 3000캐시로, 자 6%, 확정상자 6%예요. 솔직히 해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걸로 까볼게. 3개 까볼게. 이거 까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고, 자 일단 다 기간제 뜨고 있는데, 6%짜리라 20개면은 솔직히 뜰것 같아요. 나이스! 떴다! 야, 봐봐! 이거 개상이라니까? 너무 혜자야, 이거! 자, 지금 28,000원 질러서 초월클래스 얻은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너무 혜자로 나왔는데? 여태까지 지른 사람들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봐봐. 봐봐, 이거! 여기서 골라 뽑는 거야. 봐봐! 이거 개상이라니까, 이거? 봐봐, 여기, 님들아. 진짜 28,000원으로 초월클래스 이거 실화냐고. 자, 두개 남씩 까볼게요. 아, 까비. 자, 지금 저 이제 초월클래스 하나 빼고 다 뽑았죠. 근데 아싸리 지금, 아싸리 그냥 초월클래스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을 때다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어차피 지른 거 이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인정? 어차피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을 때 질러버려 그냥. 다섯 개만 쓸게, 다섯 개만.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잘 떠요.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나이스! 또 떴어! 봐봐, 이거! 야, 얼마야? 나 얼마 썼냐? 야, 얼마 썼어, 나? 66,000원에서 지금 45,000원 써가지고 초월클래스 두개 뽑았어요? 말이 돼요, 이게? 봐봐, 이거. 초월클래스 다 있어, 나.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싸게 내놨지, 이거를? 초월클래스 하나에 최소 10만원 값어치가 있는데, 요거 나옴으로써 초월클래스 하나에 거의 2만원이야? 이제, 뭔 초월클래스가? 초월클래스 약간 기본 클래스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월클래스를,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데미지 뜨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 잠깐만, 이거 느낌이, 지금 일반 초월클래스 이렇게 푼 다음에, 슈발 초월 페르난도 나오는 거 아니야? 성수 가능한 초월클래스. 이거 내가 보기엔 느낌 쎄한데, 이거? 아, 이렇게 초월클래스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 언젠간 이거 초월 페르난도 이런 거 수류탄 새로운 거 쓰는 초월클래스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야, 지금 취지가 이제 초월클래스 우측 상단에 데미지 뜨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경험치 많이 얻을 수 있고, 포인트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서 좋은 스탯, 좀비에서 좋은 스탯, 모든 유저들에게 좀 쉽게 쉽게 나눠주려고 이런 이벤트를 연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싸요. 예, 이거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초월 페르난도 나올 것 같아, 이거 내가 보기엔. 와, 개사기야.